오, 진짜 귀가 달려있네요? 네, 그래서 양쪽으로 소음이 돼요. 가격이. 이거는 거의. 안녕하세요. 아,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티브 포스 멤버로 지금 3년째 활동 중인 ASMR 수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ASMR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보고 시작하게 된 것도 있는데 제가 만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만화를 보고 느꼈던 힐링을 제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느꼈으면 해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ASMR 장르가 자율감과 쾌락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피곤에 젖혔을 때 좀 집중이 안 될 때 많이 찾아주시는 컨텐츠예요. 나이는 그럼 어떻게 되실까요? 29살 됩니다. 서울특별시 이야기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제가 크포TV 채널에서 우연히 그 특별시 이야기를 알람이 떠가지고 보게 됐었어요. 저처럼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재밌어가지고 챙겨보고 있었던 차에 마침 출연 제의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게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컨텐츠 촬영하시는 곳인가요? 약간 정리가 안 돼 있는 편이긴 한데 초등학생 때 쓰던 책장이거든요. 여기 그냥 이거 소품들이고요. 이거는 다 마이크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귀청소 관련한 거 하나고. 마이크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마이크가 제일 중요해요. 카메라는 사실 제가 옛날에는 세 대가 있었는데 무대는 안 써가지고 팔았고 당근으로. 네. 근데 마이크는 지금 7, 8개 정도 있습니다. 마이크가 8개가 나 있어요? 네. 이건 첫 번째 제가 ASMR 시작했을 때 썼던 마이크예요. 가장 오래 저랑 함께한 마이크인데 뒤로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부서져가지고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팔 수도 없고 제가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마이크인데 하즈캠 마이크예요. 좀 더 좋은 마이크가 있었으면 해서 바로 구매를 했었고요. 와, 이건 좀 마이크네요. 이거는 이제 저거 다음으로 생겼던 마이크인데요. 거의 최신식 마이크예요. 이거는 포타캡처 X8이라는 마이크인데 ASMR 모드가 또 따로 있어요. ASMR 유튜버분들이 많아지면서 ASMR 모드가 들어간 채로 나온 마이크라 광고처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가 좀 이것도 최근에 자주 쓰는 마이크입니다. 이게 가장 고가의 마이크입니다. 와. 이건 3DO라는 마이크인데 실제 귀 모형처럼 생겼어요. 와, 오, 진짜 귀가 달려있네요? 네, 그래서 양쪽으로 소음이 돼요. 실제 귀에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소음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어폰을 끼시면 실제 귀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도 난다고 합니다. 가격이... 이거는 거의 6, 70만 원 마이크. 여기 사진이 굉장히 많네요. 네, 저희 가족이 6명이에요. 제가 막둥이거든요. 지금은 저만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수봉님 어머님 되시는구나. 예, 예. 따님이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네네. 요즘에는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길을 안 죽이려고 길을 많이 죽였었어요. 걱정되시는 마음에 제가 번듯하게 회사원이 되시길 원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집에서 다른 일을 안 하고 유튜브만 했었기 때문에 수익도 거의 없었어요. 이제 수익을 계속 하고 있어서 저희 엄마가 좀 안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 돈 많이 갖다 썼어요. 내가 가게 하면서 10년을 갖다 고생해가지고서는 즐기긴 했는데 가게를 하셨어요? 사우나를 갖다 10년을 해가지고 따님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따뜻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니 요즘처럼만 하면은 응원도 해주고 또 내가 마음도 편하게 가질 수 있고 더 욕심을 갖다가 조금 더 냈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몸이 상할까봐 걱정되고. 근데 크리에이터라는 일 자체가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잠을 줄여서라도 아직 어리니까 지금 아니면은 언제 이렇게 열심히 하겠나 싶어서. 아 근데 지금 나이가 지금 적은 것도 아니야. 조용히 해. 촬영하시러 가시나 봐요? 네, 이제 이 마이크랑 생각대로 산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챙겨서 촬영하러 갈 겁니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는 제가 제 ASMR 촬영하려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 SPX 센터라는 곳이에요. 스튜디오 개여해가지고 여기서 촬영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촬영을 들어가시나 보네요. 네, 이제 이렇게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저희는 그럼 조용히 하고 있어야겠네요. 촬영할 때 이건 좀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ASMR은 좀 소음에 민감한 콘텐츠여가지고 밤 시간에 촬영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 소음을 가장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몰아서 촬영하는데 하루 그냥 밤을 새버려요. 다른 사람들 출근하기 전까지 촬영을 하고 다들 잠든 시간부터 낮보다는 엄청 조용하기 때문에 밤 시간에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ASMR 콘텐츠를 찍으시면서 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좀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열심히 찍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올 때 너무 슬펐었어요. 그래도 그때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댓글들이 제가 정말 많은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다는 편이에요. 우울증이 있었는데 많은 힘이 됐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원래 영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좀 부합하는 댓글들이기 때문에 많은 극복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ASMR 채널을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너무 오랜만에 올려가지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항상 영상을 올려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더 죄송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꾸준히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아 진짜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100만 유튜버가 될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3회 특별시 이야기.